人それを自由という誰だ니 놈한테 알려줄 이름은 없다. 안녕하세요. 이 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추억의 삼단합신 로봇, 인간처럼 생긴 로봇들이 무술하면서 악의 무리와 싸우는 애니메이션 머신로보 크로노스의 대역습을 들고 나왔는데요. 일본에선 머신로보 바이캄프로 1986년 7월 TV 도쿄에서 44부작으로 방영되었고, 국내엔 80년대 후반 대형 비디오사가 수입해 머신로보 바이칸이란 이름의 비디오로 출시됐는데요. 어릴 적 로봇 애니를 좋아하셨거나 집에 비디오가 있었던 분들은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으실 이 작품은 마크로스와 더불어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로봇 애니메이션으로 당시 국내 어린이 만화 비디오물 챌린저, 카루타 등을 만든 거대 로봇 애니 전문 제작사 아시 프로덕션이 내놓은 작품입니다. 작품의 특징은 그때 인기가 많았던 국두의 권을 의식하여 주인공들이 권법을 하고 검술을 보여주는 로봇 무협 장르고요. 사람 모습에 갑옷을 입은 듯한 주인공 룸과 레이나, 전투기로 변신하는 블루제트, 굴삭기 로봇 로드들이, 헬기와 자가용 두 가지 형태로 변신하는 트리플 짐등 주인공 일행과 우주정복을 노리는 겐드라군단과의 사투가 주요 이야기입니다. 매회마다 악당들이 선량한 시민 로봇들을 괴롭힐 때 SF 무협 스타일답게 주인공 룸은 항상 똥폼을 잡으며 뭐뭐뭐 그것은 뭐뭐뭐니 사람들은 그것을 뭐뭐뭐라 한다고 개드립을 치고, 누구냐고 물어보는 악당들에게 미놈들에게 알려줄 이름 따윈 없다며 주둥이 카바를 닫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적들과 싸우다가 처맞으면 중간 단계 로봇 켄유를 늑대검으로 소환해 합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더 큰 로봇 바이캄프를 불러 합신해서 적들을 물리치는데요. 이 레파토리는 항상 변함이 없었고 3단 합신 장면도 다른 로봇 합체 신과 다르게 독특하고 멋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점은 이전에 나왔던 부사 고디안과 합체 장면이 좀 비슷한데요. 고디안이 로봇 전면부 상판대기가 열려 작은 로봇이 수납되는 형태라면 바이캄프는 그냥 자동으로 흡수되어 들어가는 방식이죠. 바이캄프는 로봇 디자인도 간지나고 멋있지만 그 당시 장난감이 특히 인기가 많아서 거금 만원은 줘야 초잡한 플라스틱 장난감을 살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거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쫄랐는데 안 사줘서 울고불고 원망했던 어릴 적 기억이. 어쨌든 요즘은 샤프하게 나온 프라모델 외에 초합금원, 메탈 시리즈 등 다양한 바이캄프가 출시되어 중년이 된 어른이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어요. 저도 몇 년 전 도쿄 여행 중 아키하바라에서 초합금원 바이캄프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딸내미가 반대해서 결국 못 구입했고, 어릴 때 바이캄프를 못 가진 한이 맺혀서 지금도 한 번씩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또한 이 애니의 작화도 매회마다 다른 게 특징인데요. 혈기 넘치는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캐릭터 디자인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그려서 주인공 얼굴이 매번 달라 보이거나 로봇 바디 비율이 안 맞는 등 편차 많은 그림체를 자주 보여주는데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작진들은 지 마음대로 작화를 그려댔고 그게 소문나서 다른 회사 애니메이터들도 찾아와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뽐내면서 작화를 지 좆대로 그려놓고 갈 정도로 작가주의와 예술성을 추구한 애니메이션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그때 그 분위기에 휩쓸린 캐릭터 성우들도 지 마음대로 애드립을 칠 정도였고, 스폰서였던 일본 왕국 제반다이는 변신 로봇 장난감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제작진이 머신 로봇 출연비 중은 적고 일관성 없이 왜곡된 작화와 스토리에만 치중한 점에 열받아서 심하게 태클을 걸었을 정도였죠. 그래서인지 컬트한 애니메이션 머신 로봇 크로노스의 대역습은 캐릭터 디자인이나 작화를 지금 봐도 스타일리시하고 요즘의 웬만한 로봇들보다 더 멋있게 느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또한 로봇 애니 치곤 작 중에 잔인하고 징그러운 장면들도 가
간혹 나와 온전한 어린이용이라 말하기 어려운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성인들에게 어필되어 매니악한 애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방영 당시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대신 롬의 여동생 캐릭터 네이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녀의 동인지가 만들어지고 그녀를 중심으로 한 3부작 OVA 레이나 범랑 전설까지 나올 정도로 레이나가 히트를 쳤고 80년대 후반 국내엔 바이캉프 버금가게 겐드라군단의 데빌 사탄 식스 프라다 장난감도 인기가 많았고 잘 팔렸죠. 저는 어릴 때 이 작품이 너무 재밌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마지막 엔딩에서 로봇인 줄 알았던 롬과 레이나의 갑옷이 사라지고 둘이 인간이 되어 발가벗고 뒤엉켜 우주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속았다. 이런 미친 만화가 다 있나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복선인 게 후속작인 레이나 범랑전설 OVA에서 롬과 레이나가 사실 친남매가 아니었다는 설정을 급조해서 집어넣고 둘이 러브라인을 그리다가 롬이 갑자기 뒤져버리는 등 막장 드라마식 스토리를 전개했다가 팬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망작, 괴작으로 평가받았고 당시 실로 인기가 대단했던 여캐릭터 레이나를 계속 우려먹기 위해 그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두 번째 OVA 라이트닝 트랙 레이나 앤 라이카를 한 번 더 내놓지만 비행기를 납치한 테러리스트들과 싸우는 평범한 여고생 레이나라는 설정으로 오리지널 캐릭터와 너무 많이 변질되어 버려서 팬들에게 완전 외면당하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 추억의 비디오 머신러버 크로노스의 대역습 3단 일심동체 합신로봇 바이캉프 소개를 마치고요. 남은 시간은 그때 당시 대형 비디오에서 더빙한 한국어 주제가 아재 버전과 아동 버전을 감상하시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